지금부터 다 함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간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그 진리를 수요하셨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뜻을 기억하며 경건과 학문으로 잘 훈련받아 사역의 현장에서 귀히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.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이겠습니까? 삶의 모든 현장에서, 가정에서, 일터에서, 직장에서, 학교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 시간에는 일어서신 채로 합심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. 예배에 생명을 거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소서.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소서.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.